다음 턴까지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와, 바이 더 갓즈 유어 풀리시 제너럴 해즈 갓 힘셀프 �일드. 하우 윌 유어 솔저즈 그리트 디스 뉴즈. 궁병이 성 안으로 진입하는 기병을 막네요. 백병전으로. 잡아야 되지. 와, 뭐 반란군이 이렇게 강해. 됐어요, 뭐 다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자, 일단 루구두눔 탈환했습니다. 저희들은 브루디갈라로 가지고 마리시 사이어 프리페어 포 배틀 비시징
틴지 주둔군들은 틴지 포위해주고 그다음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헐. 저게 아마 공성무기로 공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한턴 기다려서 그 공성탑 만들어줍니다. 자, 르탁사르타. 어? 브루군트가 여기까지 왔네? 저희들은 긴급하게 타르슈스로 졌네요. 그리고 농민병이잖아 그냥. 자 뭐 그렇습니다. 그 얘들은 다시 또 롬바르디를 때립니다. 롬바르디도 이번에 멸망시켜 놔야겠어. 자, 한 부대는 붕괴하고 있고요. 후방에서 적군 장군이다. 자, 부르군트의 왕이 죽었습니다.
reinforcements have arrived in battle. 근데 사실 이상하는 건 좀 힘들겠죠, 그죠? 3,000명 잡았습니다. 죽어도 죽어도 끝이 없네. 지금 남은 장군이 얘 하나인가 본데? 얘 하나 같죠, 그죠? 자, 잡았다. Run for your lives. 콜. 자, 롬바르드 망했습니다. Mighty General. Onward. My lead. Orders. 쾌거네, 쾌거. My lead. Prepare for battle. Prepare for battle. Victory. Engage the enemy. 자, 앙카라 공격. 갑니다. 아, 아나톨리아까지 왔구나. 아, 동로마에 공기병대가 있는데 저게 사람 성질을 굉장히 긁습니다. 게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애초에 그 공기병의 카운터가 공기병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변찮은 이제 공기병대가 없는 팩션을 지휘해서 공기병대가 있는 팩션을 이긴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짜증나지 애들. 장군은 못 잡을 듯?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정말.
결국 따라잡지 못했네. 잔카라 포위했습니다. 넘길게요. 틴지에서 공격받았습니다. 농부가 이겼어. 틴지 탈환합시다. 디갈라 공격해주고 이길 수 있을까? 졌군요. 하, 졌다. 졌다. 6턴 남았는데 6턴을 다 기다릴 수도 없고. 예루살렘 점령했습니다. 저희 병력을 알렉산드리아도 치료합니다. 자, 안티오키아 포위했고 언제 장군까지 생겼냐?
앙키라 점령했습니다. 쟤들의 베이소스 쪽으로 와주고 아르탁사르타는 아마 탐락을 못 시키겠죠? 그죠? 이거는 아 근데 10턴을 기다릴 순 없는데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 미코스 프랑키도 고의적으로 그 반란 일으켜버리겠습니다. 론디니움도 그냥 이렇게 버리고요. 브로그트놈들이 시노페 쪽으로 몰려고 있는데 글쎄요. 자, 브루디갈라입니다. 얘들은 사마로 브리바로
out of moves, great lord. Orders, onward. Joining forces. Mighty general, orders. Splitting the troops. 쟤들은 록솔라니 쪽으로 가줍니다. Defeated, mighty lord. We can't do that, sire. Assassin, ready. Moving to position. Out of moves, sir. I kill. Please, I obey, sire. 제 베이소스고요. 어택! Besieging settlement 10. Besieging settlement 10. 어택! Great one. 안티오키아가 이걸로 함락될까? 아홉턴 어쨌건 한 힘을 합쳐보죠. 그 다음에 얘들도 아나톨리아 도착했다고 했죠. 얘들은 아나톨리아보다는 저 북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들은 록소다니 쪽으로 보내주고 얘들은 아나톨리아에 상륙해주고요. 야, 저 빡신데 저거는. 쟤들이 다른 건 괜찮은데 쪽수가 지금 너무 많다. 뭐야, 가톨릭 사제들이야 전부 다? 가톨릭이 아니네요, 정교의 사제들인데. 좀 그 예수님이 콩칼 노릇이 콩칼 노릇이겠네요 보면은. 아무튼 그 사제들이 공격하고 있고 사제들이 이제 농부들한테 모랄빵이 났고요. 근데 우리 농부들이 이번엔 모랄빵이 났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퇴각했습니다. 아, 이제 골치 아프네. 뭐 저래요?
저긴 네턴 남았고 그 프랑키 예, 비쿠스 프랑키가 반란 때문에 주변 그 군대를 총동원해서 잡아줍니다. 카르타고 노바도 한번 그 잡아줍시다. 쪽이 좀 문제입니다. 그 반란군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강해. 내 생각에는 저 안티오크의 쟤들이 내려와야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 안티오키아 점령했고요. 얘들은 곧장 아래쪽 데려와서 알렉산드리아 탈환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소스입니다. 에페이소스 점령했고요. 브루군트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얘들은 8탄 남았고 아 론디님도 반란이네. 자, 턴 넘기고요.
펠릭스 필라토스라는 장군이 에페이소스에서 아군을 공격해 왔습니다. 매주 아군 장군들이 좀 많이 소모된 상태라서 좀 그러네요. 그래도 이겼네. 예, 쉽게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론디늄 탈환했고 비코스 프랑키 탈환했고 이건 지겠네. 오, 이렇게 많아. 아. 사르마티아에서 공성하고 있던 그리고 진격하고 있던 장군이 홍수 이벤트 때문에 대거 사망하셨습니다. 아, 허무하다. 아니 뭐가 어떻게 저렇게 돼? 얘들을 내가 위쪽으로 잘 보내줬네요. 어이가 없구만.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아, 골치야. 왜 이렇게 힘드냐 게임이.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네요. 정말 쉽게 되는 게 없어. 장군이 뭔데?
쟤는 또 뭐야? 저 새끼들은 왜 항상 내가 내리지 않은 명령을 사살려 그러다가 이제 뒤지는 걸까? 쟤들한테는 상명하복이라는 게 아니까 상명하복이래. 전두환처럼 군사 반란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내재화돼 있는 걸까? 안 그래요? 자, 아르탁사르타이는 7전 남았습니다. 아마 함락 못 시킬 거예요. 리가 없죠. 코르도바 반란, 카르타고 노바 반란. 얘들을 사마로 브리바 쪽으로 반란 진압은 뭐 반란 진압해주면 되고 Mighty General, engage the enemy. Victory is ours, mighty one. Engage the enemy. 졌어?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져? 얘들은 두 턴 남았고요. 자, 록솔라니하고 지금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브루군트 놈들이 지금 시노페 쪽으로 막 몰려오고 있고요. 쟤들 그 방랑군? 방랑군이란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고 유랑하는 놈들입니다. 통일을 하려 그러면 한 시간쯤 더 해야겠네.
농부는 왜 저렇게 세? 질 줄 알았는데 안 지네요. 자, 이겼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합니다. 어우, 이거 후반이 뭐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게 후반이면은 좀 쉽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간편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씨,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막 자동 전투도 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테는 몇 번 지는 거죠? 자, 카르타고 노바 함락시킵니다. 코르도바 함락시킬 수 있을까? 자, 카르타고 노바하고 코르도바하고 달아냈습니다. 일단 이 병력은 북쪽으로. 자, 캄푸스 사마르타이. 자, 이들은 보위 한 턴 남았습니다. 얘들은 다섯 턴 남았고요. 그리고 부르군트 놈들이 진짜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알렉산드리아는 포위했습니다.
아휴, 씨발 이길 리가 없지. 솔라니 노복 군대가 많네. 그다음에 캄푸스 사마 그 비쿠스 사마르타 사르마타이죠. 여기서 이제 야, 반란군이 아 저희 반란군이 금갈입니다. 금갈 두 개짜리 반란군인데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이걸 지는 건 좀 너무하잖아. 금갈 진짜 무섭네요. 장군 잡았고요. 처리했습니다. 금갈 반란군. 자, 비쿠스 사마르타이 사르마타이. 항상 난 이걸 사마르타이라고 했래. 자, 캄푸스 사마르타 사르마타이. 비쿠스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이제 중심지 그런 말이고요, 도시 아니면은 뭐. 캄푸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평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원. 동로마가 시노페를 포위당했네요. 축한다 등신들아.
자, 얘들은 저는 알렉산드리아. 세상 인구가 학살되고 나서도 9,000명이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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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끝까지 될 생각이 없나 보네. 진짜 영턴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저거는. 아, 빡신데. 빡신데. 자, 측면. 측면에서부터 예, 적군 보병대는 뭐 다 괴멸시켰고요. 제레스 여러분, 그 진영을 옮길 때는 조심해서 옮겨야 됩니다. 좆대거든요. 이겼는데 장군이 둘이나 죽었네. 자, 여러분 한 탄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턴만 더 해주죠. 한 턴만 더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어디 가봐야 돼가지고. 록솔라니 훈족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유목 팩션이죠. 어쨌든 승리했고, 이게 적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게임을 끝내버리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는 어떤 시점에 게임을 종료하든 전투를 종료하든 어쨌든 우리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전투도 이겼네. 자, 크게 이겼고요. 록솔라니를 함락시키는 거는 실패했고. 자, 그 시노페 쪽에서 브루군트 놈들이 공격해왔습니다. 다리 위에 있고요, 우리는. 빨리 건너온나. 제 뭐지? 레맹스 새끼들 또 지랄이네. 자, 적당히 컨트롤 해주고요. 깜짝 놀랐네. 제가 자살 경험 줄 알고. 자, 아무튼 뭐 크게 이겼고 잡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쓰레기들이 이제 그거 한답니다. 그 동맹 맺는답니다. 자, 이번 턴이 오늘 방송 마지막 턴입니다.
Orders. March. 동로마가 지금 신호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크레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까지 땅이 좀 더 있습니다. 자, 르탁사르타는 역시 성공 안 하겠죠? 못 하겠죠? 야, 이 정도 빠면 좀 해주라. 아무리 우리가 경기병 위주라지만 이거는 좀 심하잖아. 바가 거의 뭐 9대1, 8대1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기까지 하고 아 아니다 이거 지금 조금 더 하면 엔딩인 것 같죠. 그죠? 좀 무리해볼까? 한 시간 더 합시다.